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어항을 세팅한 지 이제 1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됐나 이제 근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그락 위에 아크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빠진 거는 일단은 뭐 아크로끼리 짖어서 죽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분이 이제 새로 어항 시작하신다고 해갖고 선물로 몇개좀 보내드렸고 해서 지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짖어서 죽은 게좀 많아요. 지금 원래는 여기는 저기 디스타타가 있었는데 디스타타도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밀레가 뒤쪽으로 엄청 자랐어요. 그러니까 산호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서로 지지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이 밑에 있는 딥시 아크로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음영졌죠. 거의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도 자, 스타일로포라 볼게요. 스타일로포라도 지금 아크로랑 많이 지지고 있죠. 저기도 지금 많이 죽은 상태고요. 나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나도 보시면은 자, 지금 캔디랑 나나랑 지금 만나갖고 서로 지져갖고 지금 나나가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저기 보시면은 테누이스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위에 이제 아크로 또 그린 아크로도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밑에가 많이 음영졌죠. 저런 데는 이제 나중 가면은 아마 죽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제 산호도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성장이 빠르다 보면은 단점이 또 뭐냐면 히치하이커도 같이 성장이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보기 싫은 뭐 버블알개나 버미티드스테인 이런 애들 자 보시면은 버블알개 자 보시면은 버블알개가 엄청 많죠. 아이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 그쵸? 버블알개도 많고 버미티드스테인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락 같은데 자락 같은데 보면은 이게 다 버미티드 스네일이거든요. 좀 밝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토사가 지금 그 위에는 몬티랑 짖어갖고 좀 죽었는데 죽은 부분에도 저렇게 막 달라붙어갖고 막 기생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캔디? 캔디 쪽도 마찬가지고 캔디도 보시면 이 밑에 기둥. 자 지금 기둥을 보시면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꽤 징그럽습니다. 좀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어차피 산호들도 좀 재배치를 해야 돼요. 아, 저기도 지금 맞닿고 있네요. 그렇죠? 예티랑 저 뒤에 있는 아크로도 서로 지금 맞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산호 성장이 빠르다 보니 이제 서로 지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도 있고 또 버미티드 스네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락을 빼고 락을 새로 만들어서 좀 넣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띄엄띄엄 빈 공간이 좀 많은 상태로 배치를 할 거라서 당분간은 뭐 산호 봉달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밑에 있는 저런 레더들하고 나머지 뭐 LPS 이런 애들도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 해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커졌어요. 원래 저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산호들은 뭐 그럭저럭 건강하게 있습니다. 뭐 밀레야 뭐 여전하고요. 뭐 예티도 그렇고 저기 뒤에 보이는 스테곤. 스테곤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막벽쪽 뒤에 있는 벽에도 막 타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거든요. 뭐 이런 아크로는 빛을 못 받았고 결국 죽었어요. 예. 빼야 되는데 저기 소온이 안 들어가서 못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 캔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자랐죠. 개수도 좀 많이 커지고.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은 여기 부분도 막 겹쳐 있어요. 지금 막 난립니다. 그쵸? 뭐, 저, 문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지져갖고 죽었어요. 왜냐면 저 위에 있는 요 아크로가 떨어지면서 지져버려갖고 저것도 빼야겠죠? 아나크로프라도. 그리고 스텔라 몬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스타일로프로랑 많이 지져갖고 저기도 많이 죽었죠? 요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요번에는 마르코락 대신에 그냥 데드락으로 할 거고요. 블루문, 동탄에 있는 블루문에 가서 데드락을 사고 그걸로 락성형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블루문으로 출발해 볼게요.